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돌아온 153 감사 대행진을 맞아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제 첫 테이프를 끊으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시편과 함께하는 153 감사 대행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이 창세기와 함께 더 큰 감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책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예컨대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문명의 시작, 가족의 시작, 그리고 민족의 시작 등 세상 그 어느 고문서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여러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너무나 명료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도 설교를 하겠지만 세상의 혼돈과 세상의 공허와 그리고 영혼의 흑암 속에 하나님이 마침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그 혼돈에는 질서가 잡히고 그 공허에는 충만이 임하고 그 흑암에는 빛이 임하였는데, 어쩌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동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엿비 여기셔서 가죽옷을 취입히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즉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믿음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그 믿음,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정말로 세상이 타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이 슬프셨지만 그래도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는 것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75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갔던 그것도,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자세이구나. 특별히 요셉이 그렇게 고난과 상처가 많았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변함없이 믿음을 견지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대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스토리들이 다 우리가 어디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앞으로 5개월 동안 이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며 기도할 때 뭔지, 믿음이 뭔지도 다시 알고 그 믿음도 채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시작.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고 늘어진 어깨가 펴지는 것 같고 두 주먹이 불끈 쥐는 것 같고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1년의 시작, 새 학년의 시작, 새 직장 생활의 시작, 신혼 생활의 시작,
실패했지만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시작하려고 하겠다는, 내가 한번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절반은 이룬 것과 같다. 우리가 이 마음을 못 먹어서 문제지, 이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소합니다. 앞으로 5개월간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이 불끈 솟아오기를,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은 일은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은 다시 희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사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가 함께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1300번 넘게 나옵니다. 왜 성경에 함께라는 부사가 제일 많이 나올까? 여러분 감 잡으셨지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랭킹 위가 뭐냐? 그게 다시라는 부사예요. 700번 넘게 나오는 부사예요. 랭킹 1위가 함께, 2위가 다시. 여러분, 성경에 왜 다시라는 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감 잡으셨죠?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잖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잖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다시 7년을 일했다잖아.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려고 7번이라도 다시 올라갔대잖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단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잖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다시 왕에게 나아갔다잖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립하여 앵콜하는 무대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노래를 열창하는 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면, 말씀의 은혜 받으면, 하늘의 은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힘을 주셔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몇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힘의 출처가 어디냐? 물론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이냐? 그것을 저는 의심 없이 오늘 본문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분명한 불변의 진리를 너무나 강렬하게 선포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천지 어느 책 첫머리에 이런 사실을 떡하니 선포한 책이 있나요? 도서관에 꽂혀있는 책들을 다 빌려 읽어보세요. 서점에 있는 책들을 다 사서 읽어보세요. 어느 책의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위대한 선포를 적어놓은 책이 있나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100% 믿음으로 받는다면 어떤 의심도, 어떤 좌절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허도, 어떤 혼돈도, 어떤 어두움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선포에는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서관에 있던 어떤 책, 서점에 있는 어떤 책을 다 사서 빌려보세요. 뜯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첫머리 첫문장에 기록하고 있는 책이 몇 개나 있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어로 엘로힘, 따라합시다. 엘로힘. 자, 이게 하나님이란 뜻의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기 이것은 엘이라는 글자와 로아흐라는 글자와 임이라는 세 글자가 합해진 말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이런 뜻인데요. 엘이라는 말은 권세 있다, 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로아흐 하면 권세 있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임이라는 복수형 의미인데요. 자, 어떻게 하나님에다가 복수를 썼을까? 물론 첫 번째 해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를 썼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은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이 복수를 썼다는 얘기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란 뜻인가? 그러면 다신론을 믿나?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복수 중에 장엄 복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숫자가 여러 개란 뜻이 아니라 이것은 호칭과 수식이 여럿이란 뜻의 말입니다. 예컨대 인물은 한 인물인데 너무 그 사람이 뛰어나고 너무 그 사람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워낙 붙여주는 수식어가 많은 거예요. 수식어가. 참 그분을 생각하면 아름다워, 그분을 생각하면 멋져, 그분을 생각하면 똑똑해, 그분을 생각하면 친절해, 그분을 생각하면 상냥해, 지혜로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는지, 얼마나 훌륭하면 많은 수식어를 거기다가 붙여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너무나 한 사람이 훌륭해서 그것을 표현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한 단어에 장엄 복수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에게 바로 그런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수식어를 우리는 붙일 수 있는 분이니까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권세가 많으시고 너무나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부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딱 맞아요. 내 하나님은, 아시죠?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His, the valleys are His, the stars are His and He walk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아니 나는 고등학교 때 외운 이 대도하는 발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노래 하나가 얼마나 저를 힘주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못나게 여겨졌을 때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제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고 그래 다시 한번 못났지만 해보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자, 이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 베하고 레시트. 자, 베는 인이라는 뜻이고요. 레시트 하면 로시, 근원, 머리, 꼭대기, 처음, 으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셨다. 흐르는 시간 속에 어느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비로소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하셨다. 공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의 세상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스타트라인에 서 있을 때 그 뜀박질의 시작은 사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뛰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총을 땅 하고 쏘아야 그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때부터 시간이 계산되어 누가 빨리 들어왔는지를 체크하고 심판하고 상 주는 것처럼 이 역사의 시간도 하나님이 땅 하시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었고 이 우주도 이 인류도 이 세상도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시간을 마치시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만 생명의 탄생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의 시간을 시작해 주셨다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돈도 없고 백도 없어도 시간은 있으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그 시간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면 지금도 가능성은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물질도 창조하셨다. 그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천지. 자, 먼저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쓰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44번 정도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만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이 무엇을 나무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다 이건 다 아싸예요. 인간의 발명은 바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가 다 바라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시편 51편 10절에 제가 보니까 거기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인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니까 바라라고 쓰는 줄 알았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라는 말을 했을 때도 어떻게 바라라는 단어를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편 51편을 다윗이 어떨 때 지었죠? 밧세바를 육체적으로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단한테 실컷 욕먹고 야단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썼던 기도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뭔 말이 들었느냐? 아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솔직히 정직한 영이 하나도 없었군요. 제게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을 보니까 조금 있었는데 줄어든 것이 아니라 조금 있었는데 고장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군요. 그러니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다윗의 기도가 겸손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믿음이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을 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었군요.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저에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겸손하고 훌륭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65장에도 보면 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잊은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이제 유대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이 나라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이사야인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보라, 내가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되돌려서는 이제 완전히 없는 민족을, 없던 민족을 새로 창조하듯이 있던 민족을 약간 개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있던 민족을 약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없는 데서 있게 만들듯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거듭나는 이 행위는 미안하지만 조금 괜찮았는데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교양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조금 모자라는 것을 더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라가 아니에요.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도 바라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지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디자인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천지라는 뜻으로, 천지, 샤마임이라는 말이 하늘이란 뜻이고요, 에레츠라는 말이 땅이란 뜻인데, 가만히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자, 땅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땅은 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은 헤븐스,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니, 하늘이 같은 하늘이지 무슨 하늘이 여러 개가 하늘이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자, 하늘도 여러분 같은 하늘이지만 하늘이 다른 하늘이 있어요. 예컨대 새가 하늘을 날다, 이건 스카이, 대기권. 근데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다, 이 하늘은 스카이와 달라요. 이건 대기권 밖이에요. 이건 우주예요. 스페이스, 유니버스예요. 이건 다른 하늘이에요. 아하,
하늘도 같은 하늘이 아니라 말은 같지만 뜻이 다를 수 있구나. 새가 하늘을 나는 하늘과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늘은 다른 하늘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늘도 하늘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하늘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는 말이 나와요. 삼청천을 봤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하늘이 뭘까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계신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스카이에 계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스페이스에 계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따로 다른 하늘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헤븐, 헤븐, 천국이라고 한다. 천국.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천국을 만드셨구나.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하, 천국을 만드셨구나. 스카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헤븐,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국,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라보는 그 하늘, 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에게 그런 천국이 있다면 있는 이상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 2장으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표현이 뭐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물론 저는 이 상태가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표현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뜻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이 땅에 내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긴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간기, 그 중간기가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엄청 바쁘게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다.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뛰고 있는지를 물으면 정확한 답을 나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다. 이게 혼돈된 상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 두 번째, 공허. 나는 공허했다. 무엇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공허했다. 돈도 권력도 큰 집도 큰 차도 가졌는데 이상하게 돌아서면 허무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괴롭혔다. 이게 공허예요. 세 번째, 나는 어두웠다. 아무리 동해의 영롱한 태양은 떠올라 아침은 되었어도 내 영혼은 여전히 밤이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다녔지만, 그래서 종은 울리고 닭은 울렸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밤이었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 밤이었다. 태양은 떴는데 내 영혼은 밤이었다. 그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내 심령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선회하면서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멀리서 돌보며 피로를 채워주듯이 혹시 사나운 짐승이나 뱀 같은 것들이 그 새끼들을 노리면 가차없이 땅으로 내려 꽂아 물리쳐 주듯이, 그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내 인생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내 인생 위를 맴돌기 시작하셨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는 인생의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셨다.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나다나엘아, 나는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벌써 보았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다 독수리의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보듯이 살피고 계셨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힘이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사랑하고 계셨다. 죄인 되었을 때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마귀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사랑하고 계셨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대들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1장 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영혼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의 근원, 힘의 원천, 생명의 호흡의 근원, 그 빛을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이래요. 모든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분자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래요. 하나님은 그 빛을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세상에 내려주신 거래요. 예를 든다면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태양이 저렇게 강렬한 빛과 열을 내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태양도 수소와 헬륨 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수소와 헬륨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강렬한 빛과 열을 내느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이 그 수소와 헬륨을 활성화시켜서 그 태양이 태양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 이해해 주세요. 하여간 대충 제가 그렇게 그냥 이해했어요. 수소와 헬륨 덩어리로만 그런 강렬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만드신 이 빛의 영향을 받아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 덩어리가 활성화되어서 태양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여 강렬한 열과 빛을 내는 행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빛의 창조가 없었다면 있어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였을 텐데, 하나님의 계심으로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생겨나고 빛을 만드심으로 그 모든 시공간의 물질들이 활성화되어 제대로의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인가요? 누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100이라는 기능과 성능을 주셨다면, 100이라는 것을 주셨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인간은 몇 프로도 못 쓰고 간다? 10%인가? 15%인가? 5%인가? 못 쓰고 간다. 왜?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5%만, 10%만, 겨우 15%만 활성화시켜서 써먹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해주셨다고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의 기능과 성능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때들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다는 강렬한 빛, 그 빛이 단순히 정오에 빛나는 장렬한 태양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어느 누가 태양빛 보고 눈이 머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가 됩니까? 태양빛 조금 봤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러므로 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보았던 그 강렬한 빛은 우리가 보는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태양, 그 빛, 강렬한 빛, 모든 에너지의 근원,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근원, 죽은 것을 깨어나게 하는 근원,
그것을 사울이 목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여러분,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면 등불이 없어도 햇빛이 없어도 충분하다.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 뭐냐? 돈도 명예도 권세도 백도 지식도 젊음도 건강도 아니다. 하나님의 빛,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빛, 모든 죽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 빛 에너지를 받을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뭘까요? 딱 두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이에요. 여러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에요.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깨우고 모든 죽은 것을 다시 일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빛되어주시고 말씀이 빛되어주시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허감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부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치면 새로운 첫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 153 감사 대행진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에너지의 근원,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죽은 것을 다시 깨우는 에너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에너지,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비록 지금은 저녁이지만 이 빛을 받는 순간 그날이 다시 시작하는 첫째 날, 첫째 날, 첫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